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마형 인사드립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모두 무료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지난 4월간 1,217대 전체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한다면 59.7%가 증가한 수치이며 전달과 비교해도 64.7%의 급격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값비싼 프리미엄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쉐보레와 쌍용을 초월해버린 대단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월에 출시된 GV80의 출고가 3월보다는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GAT의 폭발적인 인기가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GAT 혼자서 이끌고 가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GV80가 출시되면서 큰 힘을 보태서 월 1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보여준 것 같아요. 제네시스는 이제 총 4가지의 라인업을 갖게 되었는데 아직은 GV80와 GAT 두 차종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짐을 나눠들기 위해서는 G7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장의 입맛에 맞게 근사한 모습으로 출시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면서 점차적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장의 관심은 차기 신차인 제네시스 GV70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시한 형님격 차량 GV80가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국산 프리미엄 SUV에 대한 시장이 확실히 존재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시 시기까지 아직 좀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세간에 알려진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노출된 스파이 영상이 있으니 그것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미디어에 노출된 GV70는 독일 뉘르부르크링 테스트 드라이브 모습인데요. 오토미디어라는 외신에서 스파이 영상을 제대로 잡아내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차를 찍었기 때문에 차의 외관도 아주 상세하게 짐작해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먼저 전면부를 보자면 GV80와 마찬가지로 날개 엠블럼이 보닛 후드에 새겨져 있고요. 이를 중심으로 두툼한 라인이 그려집니다. 방패 스타일의 크레스트 그릴은 형님 차들보다 상하폭이 살짝 작은 느낌이에요. 범퍼는 에어커튼 쪽으로 과감한 디자인 들어가 있고요. 두 줄의 쿼드 슬림 헤드램프가 적용됩니다. 측면부를 보면 정통 SUV라기보다는 르반떼나 F페이스처럼 부드러운 루프라인을 가진 도심형 준중형 SUV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방 유리가 앞으로 많이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두 줄 램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좌우 끝단은 붙어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머플러 팁은 세로로 긴 스타일이며 범퍼와 일체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인데요. 양산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이 영상을 보면 엔진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데요. 일본 외신 모터원은 전기차에 비교하며 작은 엔진 소리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영상 속에서 보면 코너링 시 차체 롤링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스포티한 주행 질감보다는 편안한 승차감에 초점을 맞춘 의도적인 세팅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솔린 두 종, 디젤 한 종의 엔진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전륜인지 후륜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측면부 라인을 보면 후륜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GV70의 출시일은 당초 2020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구촌을 강타한 C19 때문에 계획대로 출시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마무리 작업을 잘하셔서 제네시스의 흥행 돌풍을 이어나가는 모델이 되길 바라며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